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송주원 TV입니다. 예, 오늘 또 이렇게 또 제가 또 장애에서 영상을 이렇게 또 찍게 되었습니다. 얘기는 경북 경산시 저인면 동부리, 예, 여기 장인 종류장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장인, 저기 앞에가 여기 장인 편의점이고요. 저 앞에가 장인 종류장입니다. 장인 종류장이고, 여기 장인 초등학교 가는 쪽이고요. 저기가 장인 시장, 그리고 장인 상거리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 오토바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공휴일이라가지고, 설까지, 오늘까지 설날이라가지고, 전부 다 사람들이, 저쪽에는 양방향에 주중차가 되어 있는 차량들이었고요. 원래는 저기가 원래는 저기는 원래 주중차를 탔었습니다. 이번에는 주중차를 탔었고요. 그렇습니다. 예, 990번 농성 6등간차가 좀 나오네요. 예, 제가 가면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산 몇 시대가 나갔는데요? 응? 몇 시대가 나갔는데요? 3시. 3시? 그러면 이야기로 가. 아, 이야기로 가. 지금 누워온다. 여기는 요양병원, 요양원이 있고요. 저기는 자인 경산 제일 고등학교 있고, 자인여성이 있습니다. 예, 저쪽으로 가면은 용성하고 용성 면소재지하고 거래가 갈 수가 있고요. 여기로 가면은 남산면 그리고 또 동곡리 해서 이래서 쭉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또 반대 방향은 경산 쪽으로 갈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밤이라 가지고 오늘은 설 전날이라 가지고 오늘 차량들이 많이 없네요. 전부 다 조용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나가지를 못하고 있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천인가 싶어서 신발장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는 경북 경산시 자인면이고요. 여기가 한금정리 공장이고 저 앞에가 장례시장이 있습니다. 여기가 장례시장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장례시장도 조용하네요. 아마 시내 쪽에는 오늘 도로가 좀 조용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거는 또, 그리고 고속도로에는 또 고향으로 가시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 코로나 시기에 또 고향 가신다고 또 많으시고요. 항상 또 운전하실 때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 예, 또 차량 점검
하시고 그래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방역 수치도 철저히 지키면서 그래 이동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싶습니다. 이어서 좌회전하면은 남산 그리고 동고 들어갈 수 있고 건너편으로는 경산 쪽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 설 명절 잘 보내시고 또 성주원 TV 많이 구독해 주시고 또 시청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저희 집으로 가는 길이고요. 도로가 차가 몇 대 없고 조용합니다. 평소보다는 조용한 곳이에요. 전부 다 집에 있고 아마 고향으로 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도 항상 코로나 방역 수치 지키시고 특히 개인위생 그리고 또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는 될 수 있는 대로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 자고 일하면 코로나 확진자들이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경산하고 대구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연휴가 끝나면은 아마 또 코로나 확진자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러면 코로나야 빨리 지구를 떠나가라. 제발 코로나 때문에 이게 완전 참 사람이 엉망이고 나라가 그리고 또 모든 또 식당하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지금 엉망 진창입니다.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야 다시 일상 회복으로 돌아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 방역 수칙이나 이런 거 철저히 잘 지키셔야 됩니다. 또 가지 마라 하는 데는 절대로 가지 마시고 항상 그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가지 마라 하는 데 꼭 가가지고 그래 또 발생되가 와가 또 여러 사람들에게 또 전파시키고 또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 보면 코로나 방역 지키는 사람도 있고 또 안 지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집에 계속했으면 답답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나가고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또 코로나 방역 수칙은 또 철저히 또 지키시고 항상 또 사회적 거리 두기 그리고 또 개인 위생 관리 그리고 또 항상 마스크 불편해도 항상 마스크는 꼭 착용하고 또 어디라도 가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는 될 수 있도록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집에 다 왔고요. 이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설 명절 잘 보내시고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하시는 일 잘 되시고 가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이 제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뵙겠습니다.
손주원 TV 꼭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좋은 댓글, 그리고 응원 메시지 꼭 잊지 마시고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뵐게요. 좋은 밤 되세요.